2023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 3번 빈칸 추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얘기하면 선생님이 핑크색 형광펜으로 친 부분이 있지. 자, 이 부분이 어떤 이 단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주제문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자, 이 주제와 어떤 대립되는 이야기를 중간에 구체적인 진술로서 쭉 펼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이러한 주제와 이제 대립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however 하면서 다시 주제에 관련된 얘기로 돌아오는 그런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단 뭐 문장 넣기를 대비한다 그러면 however 해서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앞에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장이라든지 이런 문장은 문장 넣기 대비는 해야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단락이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제 미루기에 관한 얘기거든. procrastination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procrastination, 도대체 미루기가 어떤 게 미루기인지, 과연 미루기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겠어. 그런데 이 미루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선생님이 박스로, 핑크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했지. intended to do, 뭔가를 하려고 의도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해서 our plans, 바로 이 부분이지. 이 박스 부분, 이게 그 미루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은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procrastination, 바로 미루기에. 어떤 일 미루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뭐다? 당연히 지연이지. 뭐 일을 지연시키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것은 뜻합니다. 나도니 보돌수가 들어갔네. 자, that 이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자, 뭐를 뜻하느냐? 누군가, 관계 대명사절이지. 미루는 누군가가 fails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어떤 뭔가? 그가 이전에 하기로 의도했었던, 그러니까 그녀가 이전에 하기로 의도했었던 먼 일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요구합니다. 그 미루기는 또한 요구한다는 거야. 뭐를? 그녀가 has not given up.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뭘 하는 것을? 그 일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니? 첫 두 문장에서 미루기란 과연 무엇인지 이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정의 이야기가 어때? 굉장히 제너럴하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정리를 하면 이 얘기다. 미루기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루는 사람은 원래 어떤 일을 하려고 의도를 했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맥락과 이해하려면 여기서 의도를 하다를 계획을 하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실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그러면 이제 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아예 나 앞으로 그거 안 할래가 아니라 뭐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예 어쨌든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지. 내가 결코 지금 미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저쨌든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미루기가 성립되는 요건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루기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무슨 얘기냐? deciding, 결정하는 것. 자, 뭐 하도록? not to do something ever. not ever이니까 이거는 never이지. 결코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is not procrastination, 미루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아예 앞으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은 미루기가 아니래.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자, 어떤 거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일을 완수는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 미루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 아예 어쨌든 나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나 이거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은 미루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부사절 No matter how irrational,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그 결정이 자멸적,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이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이성적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결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 뭐다? 그렇게 결코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미루기가 아니다. 자 그리고 not further, that 이하를 더 유의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that 이하가 뭐냐? Delaying a task, 어떤 일을 미루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와? 어떤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departing, 벗어나는 거지.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미룬다는 것, 바로 procrastination은 어떤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과는 이제 구별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다. 예정된 스케줄, 월요일까지 어떤 일을 끝내기로 했어. 그런데 그 스케줄에서 좀 벗어난 거야. 월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 끝났다는 거지. 이런 거는 미루기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어떤 일을 원래 예정된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에서 뭐 벗어나고 자시고 간에 아 나는 일단 예정된 스케줄대로 하지 못하고 나서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미루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루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예정해 놓았던 그런 시간,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것은 또 미루기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스케줄과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 마감 시간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바로 수단이라는 거야. 어떤 수단? 해놓고 이거 making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오용식이다. make의 목적어가 our temporal intentions야. temporal intentions. 그러면서 사실 얘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보호가 explicit. 그 다음에 and specific. 얘가 이제 보호인데 좀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어하고 보호가 자리 바뀌었다고 너희가 봐야 돼.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야. 그러니까 스케줄과 마감 시간은 어떤 수단이다? 우리의 temporal, 어떤 시간적인 의도를,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적인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획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케줄, 예정 시간과 마감이라는 거야. 그런 수단이라는 거야. 자, 하지만 we can delay. 우리는 지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어떤 거 하는 것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procrastinate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미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 Even if, 비록 우리의 계획이. 자, 이 계획이 뭐라고? 바로 우리의 temporal intention. 이러한 시간적 의도가 다소 모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루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계획, 이거를 아까 월요일이면 월요일, 아니면 뭐 다음 주말까지면 주말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은 그러한 시간적 개념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미루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월요일, 다음 주 일요일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모호할 때조차도 미루기라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 이제 미루기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이제 자, 어떤 경우에 그럼 미루기가 성립이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자, 이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한 사람의 행동이 to count as delay, 어떤 지연으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자, 이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지연, 그러니까 미루기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것은 뭐 해야 된다? 그 의도, 이 의도가 뭐지? 바로 시간적인 의도, 시간적인 계획인 거야. 그 시간적인 계획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시간과 뭐 약간 조금 벗어나는 거,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뭐 화요일날 끝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원래 의도와 상당히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미루기가 된다 이 얘기지. 그리고 또 it must be possible.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가지어 진주어야. 뭐가 가능해야 되느냐? 자, 이거 한 사람에게 이 attribute A to B인데 이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좀 길기 때문에 뒤로 둘러붙었다. 자, 그러니까 이거야.
자, 이 어떤 의도, 이 intention, 의도가 바로 계획인 거지. 어떤 계획? 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제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개인에게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뭔가를 실제로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야. 있어야지 뭐가 가능하다고? 바로 미루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루기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아 그냥 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그냥 하고 싶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그 일을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라는 의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의도조차 없으면 어떻다? 그거는 미루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However 이후에 미루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래 계획으로부터 아주 상당하게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것. 크게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 다른 말로 계획을 그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한 개인이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누군가? Had a strong desire. 강한 욕구를 가진 누군가야. 뭐할 욕구? 에베레스트 산을 자, 등반하려는 욕구. 하지만 결코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결코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는 간주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뭐로써? Procrastinating, 미루기를 한 것으로, 미뤘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거지. 만약 뭐 하다면? 자, 만약 그녀가 어떠면 그러겠니? 자,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지? 어떤 의도 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일을 하겠다는 의도 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지? 그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는 싶어 하지만 결코 아무것도 안한그 사람은 미루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이 뭐가 되겠니? 바로 2번이 되는 거야, 2번.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그녀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공상하는 것으로부터 계획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상만 해서는 미루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계획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루기를 했다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먼 일을 미룬다라는 뜻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당사자가 미리 그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미루기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떻게 뭐 답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조금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할 필요 없다. 아주 간단하다. 자, 이 단락 뭐에 관한 글이었다? 바로 미루기에 관한 글이었다. Procrastination. 그럼 미루기가 성립이 되려면 이 단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루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하기로 의도했던, 그러니까 하려고 계획한 어떤 것을 하는데 실패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또그 일을 완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야지 procrastination, 미루기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미루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케이스를 선생님이 설명한 게 바로 초록색 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미루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미리 정해진 어떤 예정된 시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그것도 이제 미루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미루기가 성립되느냐? 바로 미루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래 계획했던 의도 또는 계획과 상당히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 그 미루기를 하는 당사자가 그 어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제화하기로 계획했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 사람이 미루기를 했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배달락의 내용이었다는 거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변형 문제는 우리가 문장 넣기는 however 이 부분, however 이 부분, 이 앞에 문장이 문장 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wever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게 빈칸 문제로 괜찮았다고 생각해. 빈칸 문제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에 있어서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주제는 좀 잘 좀 정리를 해둔다면 뭐 그렇게 변형 문제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